와. 와. 와, 진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시중에 파는 짜장면 같네요, 진짜. 와, 퀄리티 대박인데? 짠, 고춧가루. 와,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더 중국집에서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와, 여기 고기가 있어요. 와, 고기 대박.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게 요리할 때는 진짜 힘든데, 먹을 때 너무 행복해서 이 맛에 요리합니다.
아,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아, 밥이 없어요. 손잡이. 자, 이세 가지를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허니버터 갈릭스가 진짜 맛있네요. 어우,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 약간 간장치킨 맛인데, 달달한 간장치킨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치즈볼은 안에 크림치즈가 들었어요. 그래서 크림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되게 좋아할 맛. 양념치킨. 양념치킨은 밥이랑 같이 먹고 싶은 맛이에요. 치밥.
껍질이 진짜 바삭바삭해요. 와. 날개. 치킨 박살. 편안. 혀다 드릴 뻔했어요. 와, 너무 뜨거워. 아. 아, 진짜 꾸덕꾸덕하다.
얘 진짜 한입 거가 달랬는데 조금 힘드네요.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즈볼. 치즈볼 대박. 진짜 맛있다. 와. 와. 치밥 만들었습니다. 짠. 와, 진짜 맛있다. 와. 우와. 들어갈래나? 이거 봐요. 진짜 크다.
근육 좀 풀어주고. 자, 갑니다. 한 입만. 집앞탑. 진짜 맛있어요. 이쯤에서 치즈볼. 이게 약간 구워서 그런지 좀 많이 먹으니까 턱이 아프네요. 어우, 뻐근해. 근데 맛있어요. 약간 턱에 힘이 빠진 듯한 느낌? 오늘 두 종류의 치킨을 먹었는데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여기 치밥이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밥을 좀 좋아하나 봐요. 아, 진리 메뉴. 와, 대박. 짠. 자르고. 이렇게. 짠. 이렇게 밀면 살이 나옵니다.
와. 와, 진짜 맛있다. 내장이랑 같이 있는데 이 내장 맛이 진짜 고소해요. 죽이네. 진짜 맛있다. 와. 허파를 이렇게 밀면은 한 방에 뗄수 있습니다. 쫙 두드듬고 그 다음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바로 입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여기가 생긴 건 이래도 진짜 꿀맛이에요. 와, 대박. 자, 한번 더. 진짜 달아요. 와, 신선해서 그런가? 짜지 않고 달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이 홍게는 대게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대신에 더 달짝지근하고 이렇게 한 입에 확 물었을 때그 맛이 죽이네요. 와. 이따다키마스. 다 손질해 왔어요. 보시는데 답답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손질해 왔습니다. 이 홍게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먹기 힘들잖아요. 이 게맛살이랑 이 진짜 게살이랑 얼마나 맛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평소 때는 맛있었거든요? 되게 맛이 없어요. 와, 진짜 게살이 진짜 맛있네요. 홍게. 와, 이렇게 차이 난다고? 얘는 약간 어묵 같은 느낌이에요. 게 향이 나는 어묵. 그리고 되게 비슷하게 표현은 했는데, 와, 진짜 게살 앞에서는 잽도 안 되네요. 크... 홍기가 짱입니다.
진짜 달라. 달라, 달라. 이 홍게가 엄청 달달하고 되게 깊은 바다 향이 나요. 엄청 고소하고. 그리고 육즙이 있는데 얘는 육즙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입에서 겉도는 듯한 느낌인데 얘는 씹으면 쫙 퍼져요. 자, 저 평소에는 크랩이 먹는데 오늘은 크랩이 안 먹을게요. 짠. 와. 이쯤에서 맥주 치얼스.
와, 진짜 시원해요. 와우. 피맥. 역시 피맥. 피자 한입 컷. 피맥. 맥주 원샷.
와, 대박. 튀김이 제일 맛있어요. 아우.
신전떡볶이 착한 맛 시켰는데 너무 매워요. 자, 저 계란을 먹을게요. 치킨 에어프라이기로 튀겼어요. 180도에서 25분 튀겼습니다. 치킨 텐더. 윙. 손잡이를 만들고
치즈 김밥. 와, 치즈 김밥 여기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와, 대박이다. 한번 더. 짠, 허니 머스터드.
와. 비비기.
출발이야.